제주시 탑동에는 붕괴 위험으로 도로 일부 구간에 대해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원도심에서 항만과 공항을 잇는 도로여서 많은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정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탑동로 일부 구간입니다. 신호등을 기점으로 편도 2차선인 도로가 1차로로 좁아집니다. 정밀 안전 진단 결과 사용이 위험할 만큼 도로 기반이 불량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일부 구간에 펜스를 치고 긴급히 차량 운행을 통제해 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차량 운행을 통제한 지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도로 정비 공사 시기가 늦어지면서 운전자들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이곳은 원도심과 공항을 잇는 데다 항만을 이용하는 화물차 운행 시간까지 겹치면 차량 병목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일단 교통 체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혼선이 많이 생겨요. 갑자기 끼어들기도 심하게 하고. 다행히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제주시가 이 구간에 대한 도로 정비 예산을 부분 확보하면서 정비 공사에 들어간 겁니다. 총 45억 원이 투입되는 이 도로 정비 사업은 비굴착 방식으로 배수관로를 교체하고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정부와의 추가 예산 협의를 벌여 정비 기간을 이르면 올 연말까지 단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사비는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 5억에 지방비 5억. 공사 기간은 전체분 공사 기간은 내년 4월 16일까지인데 연내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중앙 절충을 계속하고 있고. 여전히 20억 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해 공사 시기에 변수가 되고 있지만 기약 없이 차량 운행만 통제됐던 구간 도로 정비가 어렵게 시작되면서 운전자들의 불편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